단 넣고 강 클러치 먼저 패스해서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빨리 들면 안 돼 꺼져 해도 뭐 어쩔 수 없어 반 클러치하고 됐어 걸렸어 반 클러치 먼저 됐어 들지 마 브레이크 떼고 들면 꺼져 아까 유턴할 때 속도 빠르죠 아까 우리 우회전 할 때 빠르면 클러치 밟았잖아 기억나죠 네 밟으면 돼 밟고 핸들 풀어 네. 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A 코스 끝나는 지점, B 코스 출발 지점이에요. 자, 네. B 코스 할 거예요. 네. 자.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시동. 출발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천천히 머릿속 생각을 해요. 시까지 직진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내려서 빨간 불 없애주고. 자, 왼쪽 한번 거울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차들 서 있죠, 그죠? 네. 그 차들을 잘 보면 사이드미러를 절반을 잘랐을 때 네.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죠? 사이드미러 절반을 잘랐을 때. 네. 근데 이제 저 차들이 움직이면 점점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게 지금은 진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만약 똑같은 50으로 달리고 있다 치면. 네. 근데 나는 50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걸 잘 보세요. 저 차들은 80km야. 네. 그럼 저런 식으로 커지는 느낌 들죠, 이렇게. 네. 커지면 사이드미러 절반 밑으로 쑥 내려오죠. 네. 이러면 진로 변경 못 해. 그러니까 아까 사이드미러 위에 있는 크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밟고 가다가 네. 자 진로 변경할게 깜빡이 켜세요. 탁 켰는데 엑셀 떼버려. 엑셀 떼면 속도 줄죠. 네. 줄면 진로 변경 못하는 거야. 그냥 엑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왼쪽을 보고 차가 있으면 차 가까워. 그럼 앞을 봐. 다시 왼쪽 보고 앞에 보고 다시 왼쪽 보고 앞에 보고 다시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보고 앞에 보면 저기 빨간 차 보이죠? 네. 저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달리고 있으면 이런 거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네. 내가 진행할 때 이 정도면 들어가도 돼요? 이러면 들어가도 돼요. 알겠죠? 남의 거. 네. 이게 속도에 또 비례해. 속도가 느리면 좀 짧은 거리로도 들어갈 수 있고 속도가 빠르면 더 떨어져야 되는 거. 네. 이해하겠죠? 예? 자,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 넣을 준비하고 아직 브레이크 떼면 안 돼요. 자 왼쪽에 신호 걸렸고 뒷차가 먼저 나오네 그제? 네. 저 차 보내고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자 조심 잡고 브레이크 떼고 왼쪽 차 안 오죠? 클러치 다시 밟아요. 클러치 다시 클러치 떼고 클러치 밟고 이제 왼쪽 보고 깜빡이 끄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엑셀 붕 아, 천천히, 이 차, 뭐야, 빨리 가든가, 이씨. 자, 엑셀 밟고, 클러치 밟고, 3단. 내고, 엑셀 밟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세요. 들어가세요, 앞에 보고. 알겠죠? 네. 깜빡이 끄고. 천천히, 앞에 빨간불, 신호 보는 거예요. 요 속도로 그대로 가면 돼.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리 클리프 기능 알죠?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클러치 밟지 말고 가지. 네. 이제 클러치 밟고. 요 속도로 저까지 반성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약 500m 앞. 좀 더, 좀 더. 좌회전입니다. 기어 중립. 아! 중립 넣고. 그래 들어, 이제. 그래 들어. 아, 걸렸어, 걸렸어. 아, 걸린 거예요. 바늘 보면 되잖아, 바늘. 올라가 있잖아, 엔진. 회전수. 응? 아, 네. 그게 내려가면 꺼진 거고. 아 자꾸 발이 이게. 발이 왜 마음대로 안 돼? 네. 때려 안 돼. 아,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오케이, 잘했어. 엑셀 붕. 클러치 밟고, 3단. 떼고, 엑셀 밟고. 자, 클러치 밟고, 4단. 뻥 뚫렸으니까. 우리 진로 변경 안 해요. 우리 네. 웬만하면 좌회전 다 2차로에서 할 거예요. 네. 요 속도 유지하면서 갑니다. 더 안 올려도 돼요. 저 앞에 좌회전 들어왔는데 신호 바뀔 거예요. 천천히 가세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150m 나오면 깜빡이 켜세요. 아니, 150 나오면. 아직 켜지 말고. 엑셀 좀 더 밟고. 약 이제 엑셀힘 빼고. 앞. 150. 좌회전 깜빡이.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마요. 30이야지. 네. 네, 오케이.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이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지. 앞에 정류선에 앞에서 좀 더 스탑 중립 들어요 들지 마 들지 왼발 들어 이제 들어 자 우리가 좌회전 2에서 2차로 할 거예요 네. 옆에 차는 1차로에서 1차로고
이 차는 횡단보도 절반 정도 가면 꺾을 거고 네. 우리는 횡단보도 뒤에 빨간 페인트 있죠? 네. 저거 다 보일 때까지 가서 꺾을 거예요. 네. 우선은 핸들 90도만 꺾어주고 필요하면 더 돌리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돌리는 겁니다. 네. 좌측간 빨리 키고 다시 언제 핸들 90도냐면 저 빨간 페인트 지나면 알겠죠? 네.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빨간 페인트 다 지나면 엑셀 살짝 줘도 돼요. 이제 90도 꺾고 네, 필요하면 좀 더 그만 엑셀 너무 세게 밟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풀고 3단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뭐?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4단 그렇지만 가야죠 그렇지 엑셀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 이상 조금 더 앞에도 봐야 돼. 됐어 요 정도만. 네. 약간 왼쪽. 엑셀 약간만 빼세요. 그렇지.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 잘했어요. 그대로 계속 유지해서 가세요. 네. 옆에 차 신경 쓰지 말고 다 피해 갈 거니까 내 도로만 똑바로 가. 너무 많이 꺾지 말고 멀리 봐요 멀리 저 앞에 멀리 시선 멀리 좀 더 엑셀 밟고 오르막이랑 그렇지 엑셀힘 약간 빼고 내리막 네. 브레이크 발언지고 오른쪽에 30이라 써있죠 잠시 후 자,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저 앞에 보면 바닥에 30이라 써있죠 네. 저기서부터 30 이하로 내려가야 돼 브레이크 좀 눌러요 오케이. 이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면서 가세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좋아 클래스 들면 안 돼. 네.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스타. 기어부터 빼요. 그렇지. 이제 왼발 들어. 알겠죠? 네. 자, 지금부터는 30을 넘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저 멀리 있는 빨간불까지. 저 지게차 보이죠? 네. 저 앞에 빨간불까지. 네. 반대쪽 올 때도 어리를 보고요. 요 횡단보도까지. 네. 20km 이상, 30km 이하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네. 계기판 보고, 앞에 보고, 계기판 보고, 앞에 눈이 아탁탁 해야 돼. 계기판 오래 보면 차 쏠려 왼쪽으로 네. 20 이상 그렇지 그 정도 요거 좋아 요거. 딱 쳤다 더 안 올라가게 네. 약간만 더 소리로 나는 알거든 그렇지 요 정도 딱 요 정도 이 소리, 이게 소리. 올라가면 안 돼. 시끄러진다, 점점. 그렇지, 딱 치다. 알겠죠? 네. 자, 클러치 밟아도 돼요, 먼저. 클러치 밟고. 30 이하기 때문에 밟아도 되는 거야. 네. 브레이크 살짝.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이렇게. 다시 클러치 떼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중립 차가 빨간불 들어왔어 다시 왜 안 가냐 앞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잠깐만 다 들면 안 돼 오케이 앞에 신호 바뀔 수 있어요 엑셀 살짝 밟고 바뀌었다 앞에서 정지 정전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클러치 밟고 기어 중립 2단 넣고 앞에 땡길게요 클러치 다들면 안 돼 반클러치야 지금 오르막이라서 클러치 밟고 다시 반클러치예요 반클러치 됐어요
반클러치는 시도 안 꺼지니까. 다시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들어. 오케이. 30 해제 속도 올려도 돼. 부 속도 올려. 부 3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쭉 올려. 이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정수 지났으니까. 네. 앞에 빨간 불이니까 3단으로 갈게 그냥.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클러치 밟고. 자, 중립, 기어부터 떼고. 다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틀면 안 돼. 클러치 출발. 엑셀 밟고. 3.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안 옮겨요. 네. 엑셀 힘 빼고. 차 들어온다. 엑셀 힘 빼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언덕이라서. 스탑. 150 나왔으니까 좌측간 뺏기고 기어 빼고. 여기는 언덕이죠? 반클러치 알죠? 네. 왼쪽 차 스포티지 저 차 움직이면 기어 넣으면 돼. 네. 얘가 안 움직이면. 자, 이제 기어 넣어요. 반클러치. 됐어. 브레이크만 떼. 네, 클러치 조금씩 1mm씩. 그렇지. 오케이. 다 들고. 엑셀 밟고. 속도 무. 3. 좌회전은 2단 또는 3단이니까. 3단 해도 돼요. 네. 좌회전입니다.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정지, 정지, 스탑, 스탑, 스탑. 중립. 신호를 바뀔지 안 바뀔지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횡단보도 초록 빨간불 보여요? 네. 그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네. 내가 저 멀리 뒤에서 오면은, 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같이 초록불 주거든요? 네. 보행자 신호등하고 이 신호등 같이 초록불 주는데, 요게 빨간불 됐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데는 10초, 어떤 데는 5초 뒤에 바뀌는데, 네. 보통 보면 30m 이후에 있으면은, 네. 30m 이후에, 여기 정지선에서부터 30m 뒤에 있으면 걸릴 걸 생각하고 천천히 가고, 네. 30m 이내에 있으면 엑셀을 밟아서 빨리 통과하려고 생각하고,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도 출발할 때 아까처럼 반클러치에서 가야 돼요. 네. 언덕이야지. 여기서 유도선 따라 돌면서 도로가 세 개가 있어요. 네. 2, 3. 3으로 가도 돼요. 여긴 직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되거든요. 네. 돌아서 3차로 갈 거고, 여기서부터는 B랑 D랑 길이 같아요. 네. A, B, C, D. 알겠죠? 네. 좌회전 들어오면 2단 넣고 반클러치 먼저. 네. 자, 2단 넣고 반클러치 먼저. 됐어, 됐어.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빨리 들면 안 돼. 꺼져! 해도 뭐 어쩔 수 없어. 반클러치하고 됐어. 걸렸어. 반클러치 먼저. 됐어. 들지 마. 브레이크 떼고. 들면 꺼져. 네. 내가 반클러치 했는데 다 들고 꺼진다 그랬죠. 그지?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실격입니다. 시험을 3번 꺼지니까 실기 된 거예요. 자, 아까 언덕에서 우리가 연습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는 우리가 연습할 때는 바늘 내려가는 거 보고 연습을 했는데, 네. 지금은 전혀 바늘을 안 보고, 네.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로만 하려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늘이 잘 안 가요. 왜 안 가지? 안 가니까 클러치 많이 들면 안 되지. 그렇죠. 그죠? 네.